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1절에서 29절까지 좀 깁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상업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에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엔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이성을 진멸하고 승리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패배했던 아이성을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아이 성을 처음에 패배하게 하였지만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을 때 그 아이 성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이 아이 성의 침략을 살펴볼 때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아이를 진멸할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 아이성을 진멸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이성 침략에서 오히려 패배를 하게 된 그 요인은 결국 그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아간의 배의 값이 지불되었을 때에만,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무리가 거룩하여졌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하신다. 아이성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고 거룩함을 입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싸우는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없이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만날 때에 먼저 살펴볼 것은 내 안에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점에서 회개할 것은 없는가 주님 앞에 먼저 묻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이제 이 싸움을, 우리 앞에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고 이 아이성의 침략을 한 부분을 볼 때 주님이 어떻게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의 계획을 하여야 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슨 문제를 당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방법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거룩한 심령이 되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이 처음부터 진멸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 일생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것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 내 심령 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 나를 괴롭히는 내 심령 안에 어떤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목적은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그 문제에서, 그 마귀의 계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나의 죄를 사해주고 나를 구원해준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한 번 일어난 구속의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 의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끊임없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곱 족속과의 싸움도 내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사는 세상에서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싸워야 될 일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싸우시고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붙잡느냐?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아는 일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스가랴 10장 5절 말씀에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에 용사같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아가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를 따라서 함께하기 때문에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진흙을 땅에 밟는 것 같이 원수를 밟게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셔서 뱀과 정갈을 밟는 것 같이 그것들을 밟는다는 거예요. 진흙을 밟는 것 같이 밟는데 이것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면 진흙을 밟는 것까지 밟는 것이고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한테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성령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란 이름이 능력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이성의 침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마병을 예비하도록 이 이김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같은 말씀이 잠언서 21장 31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병을 그 적군들도 준비를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준비를 해도 이김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결단코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자,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싸운 것이라고 믿고 알고 있다면 그 싸움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떨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라는 걸 알 때는 싸움을 싸우되 마음의 평강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 아이성은 어떻게 나아가서 싸우라. 내가 너에게 이 성을 넘겨주었다. 이미 이들은 싸움도 시작하기 전에 그 성이 자기 손에 넘겨진 것을 알고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한 것을 귀로 들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인 것을 알고 싸우되 내가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놓고 구하고 아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해결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그 아이성을 다 무너뜨리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을 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여리고 성과 같이 진멸하지만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그들에게 갖도록 말씀하십니다. 왜 여기서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들이 가졌던 물건과 그들이 가진 가축들은 그들의 소유로 주느냐. 여리고 성과는 다르게 아이성은 사람들만 진멸을 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첫 것으로서 여리고 성을
들여주셨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이성은 두 번째로 침략한 성이죠. 그렇다면 그 성 자체는 불로 태워야 돼요. 완전히 지멸해서 불로 태우도록 합니다. 성을 취한 후에 불살라라는 말씀이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2절과 8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엮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이성은 반드시 불살라 진멸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곳에서 건질 것은 물건과 가축뿐입니다.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은 반드시 불살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옛사람과 그 행위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이에요. 유혹의 욕심, 내 안에 죄성이 하는 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 옛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멸되어야 하고 불살라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건 그들이 다시 살아서 장성해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요인은 완전히 진멸해라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사람이 다시 꿈틀거리고 살아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불에 태워져서 씻겨지고 드려져야 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져야지만 죄의 몸이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 일어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진멸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물건이나 그 가축들은 그들이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죄에 속한 죄의 사람, 옛사람을 다 진멸해 버리고 나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은 이전에 죄의 사람이었을 때 가졌던 타고날 때 가진 어떤 좋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 또한 세상 가운데서 공부하면서 얻어진 습득된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물건과 가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그 타고난 재능이나 또한 습득된 기술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람은 죽어지고 그리고 죄의 사람이었던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과 기술들은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은사로 쓰임을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유용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취하러 가는 군사의 수가 3절 말씀을 보니 3만의 군사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 속한 숫자. 그렇다면 이 3만의 군사는 하나님께 속한 군사를 말합니다. 3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김멜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가 되어진 자들이 바로 이 전쟁의 용사로서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천명의 군사들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가 12절을 보면 5천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한 이 5천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하게 하였느냐?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나머지들은 한 계곡을 거리에 두고 매복하고 5천명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하는데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했다라는 이 말씀은 그 매복한 것이 곧 장소가 어디냐? 바로 생명과 사망의 심판과 생명과 심판의 그 사이에 매복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과 악, 생명과 사망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그들이 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라고 그 성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성에 매복했다가 그들이 일어날 때가 언제이냐? 그것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킬 때에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상을 단창으로 지적할 때에 결국은 그들이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죠. 그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그 심판의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다가 일어날 때도 주님이 어떤 징조를 보여줄 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을 취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5천명의 매복한 자들은 O라는 숫자는 헤이라는 알파벳인데 그 헤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창조의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하늘과 땅, 생명과 사망 그 사이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에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성이 무너지는 때로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26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기를 전쟁을 마칠 때까지 단창을 잡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무너뜨릴 때가 있고 그 때를 따라서 주님이 지적해서 가르쳐줄 때 일어나서 그것을 치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아말렉 군사와 싸울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을 때는 전쟁에 이겼고 손을 내릴 때는 전쟁에 패하였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끝까지 함께 들고 있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여호수아가 전쟁이 다 마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었던 여호수아,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이 여호와께서 마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임의로 기도를 어느 만큼 하다가 아 이제 됐겠지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그 모든 일을 다 진멸하고 마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그 싸움이 그래서 공중전이 있습니다. 싸움은 공중전, 해상전, 육상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과 하늘의 천사들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하늘에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또한 무엇으로 싸웁니까? 믿음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싸울 때 이 기도가 미가엘과 그 천사들에게 힘을 더하여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해상전이라고 해서 바닷가운데 싸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게 될 때 홍해에 길이 숨어져 있었지만 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요단강에 길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시편 77편 1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들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길을 내실 것을 이미 태초라는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숨어져 있었죠. 아무도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약속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와서 그 길을 낼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그 길은 숨겨져 있어요. 바닷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그 길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예수님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야 물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목자는 그 길을 알아서 양들을 데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먹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가는 길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앞을 나아갈 때 진군을 할 때 너희는 2000큐빅 떨어져서 그 길을 가라. 왜냐하면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길을 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여셨고 그 길을 여신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가 바로 너희가 나아갈 길이요 승리할 길이요 내가 함께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지지 않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보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저들이 보고 들어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을까 함이라. 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숨겨주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은 가렸고 그들의 귀는 먹게 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숨겨놓은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이 열려졌고 우리는 그 길을 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그들로부터 걷어가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여호와와 함께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 징조를 보일 때 그 아이성을 단창으로 지목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진멸한 것을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줬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열릴 수 있는 승리의 길이요 오직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다 마칠 때까지 십자가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늘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으며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지시를 받고 이끌림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져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7편 2절에
다윗 왕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외에는 위로받을 곳을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실 때까지 그는 기도를 쉬지 않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거나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그 일을 이루어 성취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처소가 준비되면 오리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때까지 그 징조로 주신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여서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만방에 나타내시고 그분 앞에 영광의 기업의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뭐라고 이 감사한 것을 다 알 수 있을지요. 이스라엘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지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가 여호와시여 구원을 베푸시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 없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또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바라가 원하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원하고 만사 형통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지 못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육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당한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서 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온전히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미 주님은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로 작정하셨고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시고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생과 악, 생명과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다만 잠잠히 기다리겠나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아버지께서 싸우게 하시면 일어나 싸우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시고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닌 여호와의 능으로 여호와의 지혜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잇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만이 온 만방에 세울 수 있는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